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개역성경에 대한 저의 입장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제 생애에서 개역성경 아니면 개역개정, NIV, Living Bible,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 어떤 성경, 현대역본, 어떤 걸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내 생에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 자신과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개역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원받았어요. 확실한 겁니다. 예. 다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교리가 왜곡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개역성경이든 개역개정이든 뭐 킹제임스 음정역이든 NIV든 누구든지 다른 역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제 자신이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모여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은 뭐냐?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달라 이와 같은 걸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 나는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손을 들어 보시죠. 예. 정말이세요? 예. 자, 내리시죠. 얼마가 들었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 중에 몇명 이런 거 빼고는 다 들었어요. 다가 뭐예요? 거의 99%가 무슨 얘기예요? 개역성경, 저를 포함해서 과거의 성경이 개역성경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찾아오시기 전에도 다 개역성경으로 보고 그걸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가지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구원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방 험담.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말을 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뭐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저나 또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목회자들 혹은 교회들이 개역 성경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비난하며 여기저기 허위 자료를 이제 뿌리고 다녀요.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법만 무섭고 사람의 법은 무섭지 않은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위법의 허무 맹랑한 비방, 험담을 그치지 않으면 결국 이제 자멸하게 됩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 거기 대표 사이트가 이름이 뭡니까? keepbible.com이죠? keepbible.com. 거기로 들어가셔서 거기 맨 위에 보면 녹색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의 맨 왼쪽에 가서 보시면 성경 지킴이 이렇게 돼 있고 그걸 누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가 첫 번째 성경이 나와요. 성경. 그 성경 항목에 E, A, B, C, D, E, 거기가 영어 영역본 이렇게 부분에 2번 항목이 뭐냐? 킹제임 성경의 사용이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 거기 뭐라고 썼냐?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며, 한글 개역 성경이 읽힘성과 간결성 등에서 뛰어나며, 특히 성경을 가장 우리말답게 표현했다고 믿는다. 제가 적은 겁니다. 우리 킷바이블 사이트가 그렇게 믿는다고 적은 겁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본문, 즉, 중에서 전통적인 다수 본문과 일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한글 개역 성경과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병행하여 읽고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한글 개역 성경이라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특히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과격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하여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님을 믿는다 하고 저희 킷바이블 사이트 믿음 진술문에 아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걸다 무시하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거나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말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비난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허위 비방을 계속하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개역성경 분석이라고 하는 96쪽짜리 책을 썼습니다. 96쪽짜리 책. 예, 그 개역성경 분석 맨 끝에 가면, 예, 그러면 거기 결론이 있어요. 결론. 제가 내린 결론. 그래서 그 결론에, 예, 뭐라고 제가 내렸는가. 개역성경 관련.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 1세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그 결과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고 우아하고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다.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우리네 특유의 문화를 잘 반영하였으며 간결한 문체와 운율 등으로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개역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소중한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영어 킹제임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구약과 전통 그리스어 공인 본문, 수용 본문, 신약의 권위와 정확성 등이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이게 소개된 게 언제부터냐 하면 1990년 초반부터 이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의 신학적 사본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1.1회 기도도 개역성경이 이거 빠진 거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배우고 다녔잖아요. 다른 성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마다 다 서서 이게 완전한 성경이라고 다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990년 이후부터 킹제임 성경 이게 들어오면서 사본학과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이제 퍼지게 되니 개역성경의 그런 주장이 맞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증언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획일적인 신앙 패턴이 자리를 잡아 성경의 경우 오직 개역성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성도들이 개역성경을 유일한 성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기존의 획일적 신앙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우리의 속중심의 양심이 지도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무리들이 생기고 있다. 이건 마치 뭐냐 하면 요새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공립학교 그 틀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대안학교를 해야 되게 돼서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듯이 지금까지 개역성경이라고 하는 그한틀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모든 자료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공개돼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아, 여태까지 우리가 개역성경만 성경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 다른 성경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성경도 있나. 예, 그렇게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개역성경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를 밝혀 다음 세대와 성경 신자들 위한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이 성경이 출간되었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경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무슨 성경이 있어야 서로 비교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이 있고, 뭐, 현대인의 번역이 있고, 하지만, 어느 누가 그걸 이 예배 시간에 사용을 하고, 어느 누가 그걸 가지고 성경 강해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모두가 다뭘 갖고 했어요? 개역 성경으로만 했잖아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할 수가 없는 차에, 이 성경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 이 성경하고 저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비교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이 개역성경 본서, 이 본서에서는 먼저 개역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대한성서공회 자체 그 글을 통해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무엇인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붕어빵을 구우려면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붕어빵 틀이 잉어처럼 생긴 거하고 메기처럼 생긴 게 있어. 그래갖고 여러분이 빵을 구우면 그러면 잉어 틀에선 잉어빵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기 틀에선 메기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개역 성경이 있으면 그 개역 성경을 이거 구워내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살펴봤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연구 결과 개역 성경 번역자들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중국어 성경과 그 다음에 부패된 비평 그리스어 본문 누가 만든 거라 그랬어요? 웨스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비평 그리스어 본문. 이 비평 그리스어 본문을 이분이 뭐라고 얘기? 그걸 지은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는 정성국 박사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단. 예. 사탄을 믿지 않고 에덴 동산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글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역된 영어 성경들, 특히 미국 표준역, 미국 표준역, 예. 미국 표준역을 번역의 대본으로 채택하였음이 드러났다. 그거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대본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삭제하거나 변개한 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보존하고 파급시킨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소수 본문이다. 소수 본문. 여러분, 한번 가서 이게 왜 천주교하고 상관 있나?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사도행전 8장 37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개역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 가서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없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이제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냐? 그렇죠? 예. 여기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니 내가 이제 침례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37절 같은 개역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없음. 그래서 38절 없는 줄 알고 넘어갔어. 그 대신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뒤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 뭐 개역에 이제 세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없음이 킹잼 성경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럼 여기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3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든 세례든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침례든 세례든 받는 사람의 믿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믿음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고백이 없어도 마음대로 세례 주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천주교. 믿음이 없어도 아기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 구절이 없어야지. 이 구절이 있으면 이 구절은 어떤 사람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이게 이해가 되고, 그렇죠? 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자기 입을 벌려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accountability,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수 있는 이러한 성장한 그런 사람만 이걸 할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기들에게 줘서 뿌리고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걸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유아세례, 영아세례. 그럼 이 구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대본이 다르고 하니 구체적으로 개역 성경이 성경의 기본 교리들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개역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 마귀, 사람, 짐승, 천국, 지옥, 구원 등의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유대교, 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잘못 전달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역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면 이런 교리들에서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리 면에서 오류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오류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왔냐? 오류들의 대부분은 번역의 대본이 틀렸다는 거예요. 대본에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는 거를 어떻게 역자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본이 틀렸고, 예, 이해하시겠죠? 대본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번역을 해야 바른 역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빵틀이 있어도 거기다가 5분만 구워야 되는 걸 7분, 8분만 시꺼멓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은 잉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을, 이게 빵을 잘 구워야 되듯이 이걸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외국인 선교사들 도와서 개혁성경을 번역하는데 기여한 한국인 조력자들, 처음에 했던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서 이 번역하는 일을 도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습득이 뭐예요? 중국이나 인도 이런 이교도 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 힌두교 개념과 토속 샤머니즘에 근거한 용어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유대교, 기독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개념, 귀신. 여러분, 귀신은 우리말 큰 사전에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돼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넋, 그게 막 떠돌아다녀서 할아버지 귀신, 처녀 귀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으면 그런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죽으면 둘 중 안에 하나 가는 거죠.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당장 어디로 가요? 예수님 계신 셋째 하늘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땅속에 지옥으로 가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어디 둥둥 떠돌아다니는 죽은 사람의 넋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샤머니즘에서 온 거잖아요. 그걸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그걸 진짜 귀신으로 믿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잘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번역에 잘못이 있는 거지. 그걸 읽는 사람은 순수하게 진짜 성경인 줄 알고 지금 믿고 할아버지 귀신, 무슨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신천지 같은 이런데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성경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without a parable,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유가 없이는 이런 일들을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는 거를 개역성은 뭐로 번역했어요? 비유가 아니면 번역을 했다는, 비유가 아니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유를 펴는 열쇠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신천지에게만 있으니 거길로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without a parable, 뭐예요? 비유가 없이는, 없이는이지, 그게 아니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저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예. 자, 그래서, 예, 이 맨 끝에 이제, 예, 끝으로 저자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개역성경이 한국 민족에게 미친 고귀한 영향을 인정하며 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제가 분명히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성경이 있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그래서 내가 개역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진리 위에 이렇게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킹겜 성경의 그런 빛을 또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 개역성경 자체가 없었으면 말 그대로 다 지옥불 속에 저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얻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번역의 대본인 본문과 번역자들의 사상이 개역성경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야 하므로 그것에 좋지 않은 면을 부각시켰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제가 비평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제가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 논문이 옳다 그러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할 때 2시간 이상을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이게 옳다 그러다 왜 이렇게 믿느냐. 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학자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점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부각시켰는데 그거는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그것도 맨 뒤에 어떻게 그걸 처리했느냐 여기 한번 가시어 보시면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박스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해갖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읽어라고 이거 박스로 제가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정도로 제가 정중하게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제 예, 부디 양식 있고 선한 독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빛을 주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하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양식 있고 선한 독자라고 하면 이 내용이 개역 성경이 정말 사탄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 안에, 예. 옳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교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비평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